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첫 강의입니다. 자, 제1편 위험물 화재 예방 및 소화방법이고요. 제1장으로는 연소 이론인데 자, 지금 배울 과목은 연소와 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지에 대한 연소 이론부터 알아보죠. 자, 연소의 3요소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내용들이라서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첫 번째, 가연물. 가연물이라는 건 산화되기 쉬운 물질 그랬죠. 산화란 뜻이 자,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산화에 대한 정의는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는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굳이 수소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산소를 얻겠다.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잘 탈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연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연물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죠. 먼저 가연물 되기 위해서는 산화할 때 불 붙을 때 발열 양이 크다. 그만큼 열을 많이 발생해야지만 가연물 되기 쉽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자, 전도라는 말은 내 가진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연물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질이고 여기는 상대 물질을 봤을 때 현재 이 물질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을 상대에게 다 줘버리면 열 전도율은 크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물질은 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잘 타기 위해서는 가연물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은 작아야지만 열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잘 탄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이것도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적진 않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만 공급해도 활성화되어 버리고 B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00이나 공급해야지만 활성화된다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A가 훨씬 더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숫자 1의 에너지를 A의 활성화 에너지, 숫자 100을 B의 활성화 에너지.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가연물 되기 쉬운 물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산소와 친화력이 좋고 이 말은 타고자 할 때 산소를 잘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 잘 붙을 것이고 표면적이 넓다. 무슨 말일까요?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크면 클수록 잘 타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라서 이 네 가지는 가연물 되기 위한 조건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는 필기에서 자주 나오고요. 시험 얘기하자면 실기에서는 크게 비중이 없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반대로 가연물 될 수 없는 조건이죠. 자, 이건 원소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 자, 걔들을 영족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는 불활성 기체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아르곤 그 다음에 크세논 등의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불활성, 활성이 없는 기체 그러니까 탈 수도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 분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산화 반응이 산화 뭐였습니까? 산소를 얻어서
탔단 얘기죠. 산화 반응이 완결된, 더 이상 하나 한 번 탄 물질은 더 이상 안 탑니다. 그래서 완결된, 안정된 산화물. 산화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산화물이 나왔네요. 이 말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와 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든다면 H2O 있습니까? 물이죠. 화학명으로 읽어본다면 뒤에서부터 산소를 소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자체가 화학감이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화를 집어넣어서 산화시킵니다. 앞에 있는 건 수소죠. 자, 우리 H2O가 물인데 물은 산화수소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물이 타는가요, 안 타는가요? 물은 안 타죠. 근데 수소가 산소를 가지고 상태의 산화물입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만날 때 숫자 1을 줘서 숫자 1은 화학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 대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라서 수소한테 숫자 2를 주겠죠. 자, 이렇게 완전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타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불났을 때 불 끄기도 하죠. 또 하나 더. 탄소와 산소의 반응입니다. 자, 탄소는 주기율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4가 원소죠. 기초화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숫자 4를 주게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입니다. 숫자 2를 탄소에게 주겠죠. 자, 이렇게 약분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라면 약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CO2입니다. 이름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CO2는 더 이상 가연물 될 수 없는 조건인 안정된 산화물이 맞지만, 정상적으로 CO2가 돼야지만 안정한데, 만약에 산소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CO가 되겠죠. 이름은 일산화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가스입니다. 독성도 있고 잘 타기도 하는. 그래서 산소의 개수가 이 원소들의 몇 개가 붙는지에 따라서 안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산소와 산화반응을 끝내고 난 뒤에도 안정된 화합물이라면 더 이상 타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질소의 화학식은 N이죠. 자, N인데 N은 원소일 뿐이고 산소 마찬가지지만 기체란 표현은 반드시 N2 이렇게 써야지만 질소의 기체입니다. 질소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혹시 경험을 어디서 해보셨는지. 예. 우리는 보통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삽니다. 그러면 과자를 끼워주는 형태로 질소를 얻게 되는데, 자, 이게 질소죠. 더 이상 안 탑니다, 얘는. 근데 질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을까? 제6류위험물에 있는 질산이라는 물질은, 6류위험물인 질산은 분해를 하게 되면 적갈색 기체인 이산화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질소는 자체적으로는 불연성 가스이기도 한데 산소랑 결합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질소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얘는 왜 가염을 낼 수 없는가? 더 이상은 딴 말은 필요 없고요. 흡열 반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열을 흡수한단 말입니다. 우리 연소라는 것은 반드시 열을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열 반응만을 의미하지만, 열을 흡수해버리면 그건 타지 않는 개념이 돼서 그게 누구라고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질소는 산소와 반응하지만 더 이상 산화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왜요? 흡열 반응 때문에. 이것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연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고요.